좌표평면에서 두 곡선 y는 쓸때 걸로고 ex. 자, 그럼 여기는 y는 로고 2x가 되고 끌어올린 것. 자, 여기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x가 되겠죠. 근데 y는 2분의 1의 x제곱. 자, 그래프 다 그려져 있는데, 지금, 요거랑, 자, 요거는 역함수 관계 있겠죠. 역함수 관계니까, 자, 이게, y는 x가 되겠네, 여기가. 그리고 또한, 이거 두 개, 요거랑, 요거랑 또 역함수 관계네. 그런 관계가 다 설정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역함수 관계고. p는 x1, y1. x1, y1 좌표면은, 자, 여기가 x1이 되면은, 여기가 y1. 자, y1이랑 x1이랑 이제 같겠네. 같죠? y는 x 위에 있게 되니까. q는 x2, y2 되고, 그럼 좌표 여기가 x2가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만나는 점을 R 같은 경우에는 여기 x3, y3 이렇게 되네. 자, 지금 보면은 보기에서 옳은 거 고른 건데, 보면 끼고 보면 2분의 1보다 크고 x1이 1보다 작냐 이랬을 때, 일단 x1 1보다 작은 거는 지금 여기서 알수 있죠. 알수 있고, 그럼 2분의 1이 문제인데, 자, 여기 2분의 1이 되면은, 예를 들면 2분의 1이 여기 있다 해볼게요. 작다고 했으니까, 그죠? 작다고 했으니까, 있다고 하면은 여기를 뭐 fx를 합시다. 자, 끼고 보게 되면은 그 f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점 있죠? 이점 알려면 되는데, 여기는 요거를 gx를 합시다. g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거랑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커야 되느냐면은, 이게 더 크면은 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입을 한 결과를 봅시다. f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1이면 2에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이거는 1이 되죠.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네. 자, 1이 되는 거고, 자,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1 되니까. 자, 여기 2분의 1을 여기다 g에다가 2분의 1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2분의 1이죠. 요거는 루트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2죠. 자, 이거는 0.7 정도 되죠. 1.414, 0.7 약 되니까, 지금 이게 승립, 이게 더 크죠? 승립합니다. 승립하니까 이 위치에 있는 게 맞죠? 2분의 1이. 그러므로 이것도 되죠? 저 2분의 1보다 크고 x1은 1보다 작습니다. 승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만나는 곳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자, 여기. 자, 여기는 g의 2분의 1 대반 거 2분의 루트이죠? 루트 2분의 1 또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딱 되겠죠. 자, 니은 갑시다. 자, 요거는 맞고. 니은 x2, y2, 마이너스 x3, y3. q점하고 r점이네, 그죠? 그게 이제 좌표를 이렇게 곱해서 0이 되냐 물어본 거죠. 자, 이 r점을 보게 되면은, r점은 지금 이 그래프,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그 다음 여기, 이 그래프, 지금 fx를 해놓은 요 그래프의 교점이잖아, 그죠?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이 부분에 이제 쓰묻기에서 좀 편하게 해서 이걸 gx, 이걸 지우고, 여기를 이제 gx로 합시다.
요거를 GX로 합시다. 그 교점이죠. 그 교점이 X3, Y3라. 즉,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의 교점이 저기 되는데, 저 요거를 우리 FX라 두고 여기를 GX로 둡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의 교점이 R, R이 X3, Y3니까 F, X3는 Y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에다가 X3를 하게 되면은 Y3가 된다. 이 말이랑 똑같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은. Q를 보게 되면 Q의 좌표는 X2, Y2일 때, 이 Q점 좌표는 요 Y는 2X제곱, 즉 GX의 역함수. 이거죠. 요거와 요거를 G 인버스 X를 두면 되겠죠. G 인버스 X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요거죠. 요거는 뭐라 두냐면은 F 인버스 X가 되겠죠. 요거의 역함수니까, 그죠, 이게. 이걸 둡시다, 이걸.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그려두게 되면은 이거와의 교점이잖아. 이거 교점이 Q점이잖아.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F 인버스 Y3는 X3가 되고, G 인버스 Y3는 X3가 되죠. 그래서 이 교점이 뭐가 됩니까? 교점은 Y3, X3가 되죠. 그죠? 그 또한 이 교점은 또 요거였잖아. 그럼 같아야 되네.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요거 X2는 Y3가 되어야 되겠죠. Y3가 되고, Y2는 X3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니은 이거 보면은 X2, 그 다음에 Y2는, 요건 X3가 되죠. 다시 고치면은, 그러면은 X2, Y2는 X3가 되고, 되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X3, 그다음 Y3는 X2잖아. X2. 자, 이거는 0이 되죠. 자, 니은 승립합니다. 자, 디귿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자, X1 마이너스 1을,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관계를 보자는 거지. X1 마이너스 1이 우변에 양변에 나눠진다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될 거잖아. X1 마이너스 1, Y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2, Y2 마이너스 1을 나눴다면 X2, Y2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형식이. 자, 그러면 이것도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게, X1 마이너스 1 분의 Y1, 그다음에 이거 0이 딱 생대에서 보셨잖아. 그럼 이것은 X1, Y1 하고, 그 다음에 1, 0을 이은, 요거 두점 사이 이은, 기울기라 볼수 있죠. 기울기. 근데 이거는 Y2가 밑에 있는데, 근데 Y2 자체가 그 뭐였죠? Y2는 X3잖아. 그죠? 그럼 X3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X2 같은 경우에는 Y3잖아. 그럼 이거는 Y3로 볼수 있는 거지. 그럼 이게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은 X3, Y3하고 1, 0이두 점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자, 이거 먼저 한번 그어봅시다. X1, Y1하고 1, 0. 자, 이렇게 입금이 되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거는. 그럼 이거는 X3, Y3하고 끈 거. 1, 0하고 끈 거.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더 가파르죠, 이게. 가파르죠? 가파를수록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음수니까.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큽니다. 이게 더 크니까, 자, 이리 돼버리네. 이리 더 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변에 x1-1을 곱합시다. 근데 x1-1은 여기서 봤을 때 x1-1은 음수죠. 음수니까 이건 1이 되겠네. 자, 이걸 가져와서 양변에다가 x1-1을 곱하게 되면 x1-1이 되고 부등호방향이 바뀌죠. 1이 되고 y2-1, 그 다음에 여기 y1 1이 되죠. 그 다음에 y2-1은 y2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y2가 여기잖아. 여기가 y2죠. y2도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y2-1을 하면 이것도 음수 되죠. 그러면 양변에 y2-1을 곱하게 되면은 x2, x1-1 다시 부등호가 1이 바뀌면서 y1, y2-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틀렸죠? 답은 3번이 됩니다.